안녕하세요. 자투리 여행가입니다. 오늘은 청주 미동산 수목원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나무들이 메타세콰이어 나무들입니다. 저와 함께 청주 미동산 수목원의 메타세콰이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지난 겨울에 만든 수변 전망대입니다. 지금 전망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망대는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과 2층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동산 수목원에 수상 전망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수상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멋진 영상이고요. 지금 나무들이 굉장히 푸르르게 색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키가 크게 보이는 이 나무들이 메타세콰이어인데요. 잠시 후에 저 메타세콰이어 나무 숲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메타세콰이어 길을 걷고 있는데요. 공기도 너무 맑고 기분도 굉장히 상쾌해지는 느낌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푸른 녹색에 그리고 하늘로 쭉쭉 뻗은 메타세콰이어 숲 보시니 기분이 어떠신가요? 참고로 미동산 수목원은 입장료가 없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려서 스트레스도 푸시고 이 푸른 나무가 품어주는 산소의 향도 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동산 수목원 숲속 생태 도서관입니다. 잠시 미동산 수목원 숲속 생태 도서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곳이 씨앗 도서관이고요. 씨앗 도서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씨앗의 성장 과정, 속씨 식물의 생활사, 겉씨 식물의 생활사 등이 되어 있고요. 각종 나무들의 꽃씨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곳은 느티나무 도서관이고요. 지금 공부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메타세콰이어가 가장 많이 심겨져 있는 곳입니다. 어떠신가요? 너무 멋지지 않으신가요?